นะโมตัสสะภะคะวะโตอะระหะโตสัมมาสัมพุทธัสสะ앙구따란 이까야 다섯의 모음 제5장 문다왕품 중 경우경 비구들이여 다섯 가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다. 무엇이 다섯인가? 그것은 늙지 말라고 하는 것, 병들지 말라고 하는 것, 죽지 말라고 하는 것, 부서지지 말라고 하는 것, 끝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. 그것은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. 비구들이여,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늙음이 오고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오고 부서짐이 오고 끝은 다가온다. 그럴 때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하지 않는다. 오직 나에게만 늙음, 병, 죽음, 부서짐,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러한 것은 온다. 그런데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부서지거나 끝이 다가올 때 내가 만약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게 되면 밥도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할 것이고 몸도 추하게 될 것이고 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적들은 기뻐할 것이고 친구들은 우울하게 될 것이다 라고. 그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부서지거나 끝이 다가올 때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게 된다. 비구들이여, 이를 일러 근심의 독화살을 맞은 배우지 못한 범부라 한다. 그는 오직 자신을 태운다. 비구들이여,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에게도 늙음이 오고 병이 찾아오고 죽음이 오고 부서짐이 오고 끝은 다가온다. 그럴 때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한다. 오직 나에게만 늙음, 병, 죽음, 부서짐,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는 모든 중생들에게 이러한 것은 온다. 그런데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부서지거나 끝이 다가올 때 내가 만약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게 되면 밥도 나를 즐겁게 하지 못할 것이고 몸도 추하게 될 것이고 일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적들은 기뻐할 것이고 친구들은 우울하게 될 것이다 라고. 그는 늙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부서지거나 끝이 다가올 때 근심하지 않고 상심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게 된다. 비구들이여, 이를 일러 근심의 독화살을 뽑아버린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라 한다. 배우지 못한 범부는 근심의 독화살을 맞고 자신을 태우지만 근심 없고 화살을 뽑아버린 성스러운 제자는 오직 자신을 완전히 열반에 들게 한다. 비구들이여, 이러한 다섯 가지 얻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사문이건 바라문이건 신이건 말하건 범천이건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느니라.